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저녁 8시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작품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자랑 한강 작가의 야간 열차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출판계, 인쇄소, 서점 모두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어디까지일지 기대하며 한강의 야간 열차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모든 창에 불이 꺼질 때 야간 열차는 떠난다. 머리를 푼 홀령 같은 어둠이 검은 산을 적시고 검은 강물에 섞이다가 아득한 집안 아래로 가라앉을 때 야간 열차는 오래 참아왔던 고함을 내지르며 달려간다. 수많은 눈 같은 차창들이 번쩍인다. 식어가던 선로에 불꽃이 튄다. 제 종수리로 어둠을 짚어주며 야간 열차는 무서운 속력으로 새벽을 향해 미끄러져 간다. 나는 그 야간 열차에 대한 이야기를 동걸에게서 들었다. 동걸은 덩치가 좋은 녀석이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만큼 큰 키에 가슴이 벌어졌다. 녀석의 목소리는 그 우람한 공명통에서 울려나오는 것이니만큼 남달리 굵고 우렁찼다. 한번 웃어졌지면 주위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까지 놀란 얼굴로 돌아보곤 했다. 체격 때문인지 동걸은 주량도 상당했다. 20살이나 21살이었던 우리들의 술 모임은 동걸과 나까지 7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는 모임 때마다 포금을 하곤 했는데 똑같이 잔을 비운 동걸은 좀처럼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자정이 되어 술집에서 쫓겨난 우리는 공연이 승용차의 백미러에 발길질을 하거나 전신주 아래에 쭈그려 앉아 부실한 안주를 개우곤 했다. 우리는 잠긴 구멍가게 문틀을 두드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주인 아낙에게서 소주와 과자 부스러기를 사들고는 교문 옆 철조망에 뚫린 개구멍으로 줄을 이어 기어 들어갔다. 그곳은 시도 때도 없이 자고 가라고 애걸하곤 하던 한 친구의 자취방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비좁은 방을 우리는 기꺼이 점거해 주었다. 동걸은 그때쯤에서 우리에게 작별도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사라지곤 했다. 녀석은 버스가 끊어진 시각이라면 비싼 밤 택시를 잡아 타고라도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동걸이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따금씩이기는 해도 동걸은 우리가 차례로 권하는 말수를 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동걸은 딴 사람이 되었다. 평소에 거친 욕설을 물고 다니던 그의 입가에는 곰살궂은 미소가 깃들였다. 말씨도 운운하기를 달래는 것처럼 조심스러워졌다. 녀석은 우리에게 진기한 음모라도 털어놓듯이 청량리역에서 밤 11시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어 라고 속삭이곤 했다. 제천에서부터 태백선을 타고 산맥을 넘는다. 마침내 기관차가 어둠을 뚫고 새벽에 이르면 동해역에서부터 바다를 보며 달린다. 동걸은 그 영동 태백선 통일로가 서는 역의 이름을 모두 꿰고 있었다. 태백선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추전 역사를 지날 때 차창 밖에 일렁이는 어둠과 묵호역과 옥계역을 잇는 광막한 해안선을 묘사할 때면 그의 눈은 이상스러운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그 장광설을 처음 들었을 때 나를 포함한 몇몇 녀석들은 젊은이다운 의욕을 보였다. 그럼 우리도 가보자. 동거리 네가 안내해라 하고 의견을 모았는데 동거리 자신은 야간열차를 타본 적이 없으며 주어들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실토하자 왁자한 웃음을 터졌다. 우리는 막연한 흥분에 들떠서 다음 날 밤 10시 30분에 청량리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약속 시간을 넘기며 마지막까지 오지 않은 사람은 정작 말을 꺼냈던 동거리였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발차 시간을 놓친 우리는 차표를 환불한 돈으로 역 근처의 싸구려 술집에 들어갔다. 그냥 놔두고 가버렸어야 했는데 기다린 것이 잘못이었어. 동거리 자식 그렇게 안 봤는데 연락도 없이 이럴 수 있냐? 인석을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잔을 비우며 열렬하게 동거를 성토하였다. 다음 모임에 동거는 정색을 하고 나타났다. 사정이 있었다.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고 말한 뒤 동거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녀석에게 잔뜩 벼르고 있던 우리들은 맥이 풀려버렸다. 사과는 무슨 덕분에 잘 놀았는 걸 하는 한 녀석의 넉살에 너도 나도 찬동하며 잔을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동걸은 그날 밤 평소보다 무리하여 술을 들이켰으므로 우리는 덩달아 머리 꼭지까지 취해버렸다. 동걸은 그 후로도 술에 취하면 야간열차를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시큰둥해져 있었다. 또 그 얘기냐? 누가 이 자식 좀 말려라 하고 면박을 주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긴 넋두리를 마친 동걸은 우리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훑어보았다. 술기운에 붉어진 눈자위를 비비면서 동걸은 왠지 모르게 참담해 보이는 표정으로 턱을 괴고 앉아 불분명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다가 화장실이나 전화를 핑계로 자리를 뜨고 나였다. 동걸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우리는 의뢰 그런 녀석이려니 하고 체념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런 희한한 술버릇만 아니라면 동걸은 우리 모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였다. 녀석의 커다란 눈은 언제나 상대방을 꿰뚫으려는 듯이 번쩍이고 있었으므로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나는 제법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걸을 만날 때마다 가벼운 긴장을 하곤 했다. 저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날카로운 발톱을 타고난 탓에 아무 것에나 쉽게 상처를 입히는 맹수처럼 동걸의 눈에서는 사람을 두렵게도 하고 매료당하게도 하는 야생의 힘이 발산되고 있었다. 동걸은 그 눈빛에 어울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시는 날을 정해놓고 있어서 어떤 날은 분위기야 망가지든 말든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일단 마시기 시작하면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집이 떠나가도록 탁자를 두들기며 노래하였다. 동걸은 좌중을 압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동걸은 새벽마다 도서관에 나가는 학구적인 일면도 보였다. 노력한 만큼 매번 장학금을 독식하던 녀석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두 건이나 하고 있었고 방학 되면 막일도 하는 눈치였다. 동걸은 일찍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전문 대학에 다니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녀석은 언젠가 자신이 결코 귀를 후비지 않는다고 공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이암으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이따금 녀석의 귀를 잡아당겨 후 하고 이바람을 불어넣는 장난을 하곤 했다. 녀석이 기겁을 하면 이렇게라도 청소를 해줘야지 임마 하고 농을 걸었다. 내가 보기에는 몸이 세 조각이라도 모자랄 것 같은 것이 동거래의 생활이었다. 다른 사람이 염려하거나 관심을 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그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했다. 완벽해 보이는 녀석의 모습을 나는 속으로 선망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모든 것에 실망하고 있었고 그 실망을 견디기 위해 모든 것을 빈정거리고 있었다. 나에게 정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그것을 부려둘 데가 없었다. 정열이 달구어질수록 나는 그것을 짐스러워하고 있었다. 내가 내보일 수 있는 행동은 술을 마시는 일과 친구들이 놀랄 만한 냉소적인 농담을 적시에 내뱉는 일뿐이었다. 친구들은 나에게 거늘겄다고 말했다. 동걸은 나와 달랐다. 1분 1초를 맹렬하게 싸워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볼 때면 서커스에서 불을 토하는 사나이를 떠올리곤 했다. 얼굴은 검댕투성이고 벗은 상체에 번들번들 땀이 흐르는 동거리 입에서 뜨거운 바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상상은 나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상상 속의 사나이의 얼굴은 진지했다. 이글거리는 불꽃은 마치 사나이의 내장 깊숙한 곳에서 당겨진 것 같았다. 어느 날이었다. 늦여름의 태양이 후끈하게 대기를 조여오던 하오, 나와 함께 교문을 나서다 말고 동걸은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이명이야, 별거 아냐. 내가 왜냐고 묻자 동걸은 말끝을 흐리며 너털 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눈에 보이게 손을 떨며 자신의 귀를 틀어막았다. 기차 바퀴 소리. 동걸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허공을 비껴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의 녀석의 눈빛이 얼마나 서늘하였던지 나는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아는 동걸인가, 어디 숨어 있었던 다른 사내인가 하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 일이 있고 나자 술에 취하여 동걸이 들려주는 야간열차 이야기는 나에게 어쩐지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 같은 녀석의 껍질을 한꺼풀 벗기면 단단하고 두터운 또 하나의 껍질이 있을 것임을 나는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야간열차를 타고 떠나겠어 라고 말하는 동거리에 취한 얼굴에는 녀석답지 않게 무언가 사는 일을 귀찮아하는 듯한 그늘이 어려 있었다. 밤 11시에 기차에 오르면 그만인 것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었다. 환승으로까지 열차 소리를 들으면서 왜 떠나지 못하는가. 내가 군입대를 앞두었을 때였다. 나는 친구들이 마련해준 환송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동굴에 붉어진 눈자 위에서 야간 열차를 상기했다. 나는 오래전에 동굴의 불참으로 실패했던 여행을 그날 밤 실행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너희들과 같이 타보고 싶어. 지금 가면 시간도 꼭 맞겠어. 그때 완강히 반대한 사람은 동걸이었다. 싫다. 동걸은 딱 잘라 말했다. 친구들은 입을 모아 동걸을 나무랐다. 오늘은 영현이를 위한 자리야. 왜 안 된다는 거냐? 영현이는 동걸이 너랑 같이 가고 싶은 거야, 임마. 결국 동걸은 청량리역까지 끌려왔으나 개찰구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손이나 몇 번 흔들어주다가 고집스러운 뒷모습을 보이며 역사 밖으로 사라졌다. 야간 열차는 한산했다. 열차의 진동에 맞추어 소주병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다니는 객실에서 우리는 술을 마시고 노래했다. 강원도로 접어들 때쯤 되자 몇은 잠들었고 몇은 객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종착역인 강릉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녹조가 되어 있었지만 바닷가에서는 짐승들처럼 날뛰며 바닷물 장난을 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쾌활하게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었다.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부풀고 있는 우울을 짓누르기 위해 큰 소리로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나는 이제 만 하루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젊음이, 슬픔이, 바람 같은 만남들이 일제히 치밀어 올라와 나는 욕지기를 느꼈다.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비닐봉지에 얼굴을 묻고 토악질을 했다. 의식 한편으로 불빛 희미한 청량이 역사에서 고집스럽게 돌아서던 동걸의 옆 얼굴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나는 외로웠으며 그 얼굴이 어쩐지 그리워졌다. 동걸의 행동은 언제나 거칠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방심하게 하는 따스함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영현이 넌 마치 장난으로 살아보는 사람같이 굴지만 실은 이 세계에 가장 잘 적응할 유형이야.
그래서 네가 부러웠다. 넌 잘 해낼 거야. 전날 밤에 환송해서 내 잔에 술을 가득 부어주며 동걸은 그렇게 말했었다. 큰 형님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내 기분을 언짢게 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녀석이 그리웠다. 녀석의 솔직하고 커다란 웃음이 귓전에 우렁우렁 부서졌다. 늘 바쁘기만 하고 사람들의 일에는 무심한 줄 알았던 녀석은 반년 전 내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친구였다. 그는 생전 하지 않던 외박을 하며 영안실에서 밤을 세워주었다. 하관을 할 때 녀석의 광대뼈 붉어진 뺨에 굵은 눈물이 떨어졌는데 그 모습에 당사자인 나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너나 없이 격정적인 슬픔에 휩싸여 울음을 터뜨렸었다. 내가 야간 열차를 타고 태백 산맥을 건너와 동해 바닷가를 거닐었다는 것은 꿈인 것만 같았다. 캄캄한 서울의 신새벽, 쓰레기와 비닐봉지가 구르는 차가운 거리를 떠도는 동굴의 모습이 나의 분신인 것만 같았다. 입대한 후로도 나는 유독 동굴이 보고 싶었다. 녀석을 떠올릴 때면 불을 뿜는 사나이와 함께 기차 연기의 매캐한 냄새를 연상하곤 했다. 밤 플랫폼의 어둠은 발차의 연기 속에 뿌옇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 어둠을 바라보며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동걸의 얼굴은 종종 뭉개어진 낯선 얼굴과 혼동되었다. 흠칫 놀라 상상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입대 전 떠들썩한 술자리에서 잠시 빠져나와 밤 술집의 화장실 거울 앞에 넋을 잃고 서서 까닭 모를 우울을 곱씹던 머리를 기른 소년의 얼굴이었다. 내가 다시 야간 열차를 탄 것은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3주 뒤에 저녁 가는 바람에 복학일을 놓쳐버렸을 무렵이었다. 신학기가 올 때까지 나는 할 일 없이 쏘다니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 녀석들은 대부분 병영에 있었다. 동걸만이 짧은 방위병 생활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들었다. 나는 왠지 불명예스럽게 느껴지는 깎인 머리를 동걸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을이 다 가도록 동걸에게 연락하는 일을 미루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전염된 것처럼 야간 열차를 타고 싶어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타보았던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나에게 미지의 처녀처럼 생각되었다. 자유로운 몸이었던 내가 선뜻 열차를 타지 않은 것은 단지 청량리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하철로 연남은 구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이 지독히 멀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입대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집안 분위기는 차츰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해에 공무원직을 은퇴하였다. 언제나 정력적으로 보이던 아버지의 머리털은 눈에 띄게 새어 있었다. 오랜 공무원 생활로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에 하나둘 저승꽃이 돋고 있었다. 지방 대학에 다니는 작은 형은 탈상 뒤에는 전화 한 통도 인색했다. 명절 때가 아니면 서울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큰형의 결혼으로 형수가 들어와 그나마 집안꼴이 유지되고 있었다. 나보다 한 살이 많을 뿐인 어린 형수는 나에게 요란스러운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나 나는 왠지 그녀에게서 냉랭한 기운을 느꼈다. 나는 형수가 차려준 밥에서 돌이 씹히면 뱉기가 민망하여 삼켜버렸다. 옷을 빨도록 내다 놓는 것이 싫어서 때묻고 땀이 찬 옷들을 다시 주워 입었다.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었다. 아침을 먹자마자 내던져지는 기분으로 대문을 뛰쳐나오곤 했다. 거리를 걷는 것에 지치면 서점에 들어가 사지도 않을 책들을 뒤적거렸다. 친구라도 기다리는 사람처럼 찻집에 앉아 여자들이나 구경하다가 땅거미가 깔릴 때쯤 집으로 돌아왔다. 거리에는 낙엽이 굴러다녔고 내 발에 밟히면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서울 시내에 첫눈 대신 진눈깨비가 흩어지던 날
나는 내 머리털이 예전처럼 더부룩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퇴근 무렵 동거래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답구나. 그렇다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돌아와도 되는 거냐? 훤칠한 모습의 동거래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여전히 형형한 눈을 마주보았다. 달리 할 것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술을 마셨다. 동거래 우렁우렁 울리던 목소리는 거칠었던 표면이 깔끔하게 가다듬어져 있었다. 대화 중간중간에 함부로 박혀있던 욕설이 제거된 녀석의 말씨에서 어딘가 모르게 기성세대의 냄새가 나고 있었다. 내가 나의 무력한 젊음이 헐거워 견디지 못할 때 동걸은 이토록 몸에 꽂히는 생활을 찌러내고 있었다고 생각하자 나는 더욱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뾰족이 즐겁지 않은 군대 이야기와 지난 시절 이야기, 녀석의 직장 이야기를 근근히 이어가던 우리는 종종 깨진 병조각 같은 침묵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곤 하였다. 10시도 되기 전에 팔목시계를 여러 번 들여다보던 동걸은 그만 일어서자고 말했다. 야간열차 기억하냐? 양복 상의를 걸치기 위해 다소 살이 찐 상체를 뒤로 젖히는 동걸에게 나는 대뜸 그렇게 물었다. 청량이여, 안내전화번호 3개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 지독하게 통화 중에다가 어렵사리 연결되면 눈을 감고 물어. 강릉행 야간열차표 한 장 있습니까? 안내원은 없다고 대답해. 그런데 이상하지? 차표가 없다는 응답을 듣고 나면 안도감을 느껴. 그제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돼. 문득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난 다 잊어버렸어. 웃음기를 거둔 동걸은 나에게 동조하는 대신 짧고 낮게 뇌까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화제를 바꾸기 위해 짐짓 명랑하게 복화 계획을 물어오는 녀석의 사교적인 목소리에서 나는 상한 음식인 줄 알면서 그것을 삼킬 때 느끼는 물컹하고 우울한 느낌을 받았다. 딱 한 잔만. 술집을 나와 도로변을 따라 걷다가 나는 포장마차를 가리켰다. 나는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밤 깊은 시내버스와 취해 있는 승객들을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집안의 침묵, 형수가 부엌 한켠에 차려놓은 형님 몫의 밥상, 색동무늬 상보를 들춰보면 저교하게 놓여있는 숟가락과 젓가락, 물이나 들이켜다가 내 방에 들어서면 언제나처럼 입을 벌리고 있을 어둠이 싫었다. 자정이 가까울 때까지 나는 동거를 놓아주지 않았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내가 병영에서 날려버린 젊음에 아직도 까마득히 남아있는 인생의 길이에 화가 나서 나는 과음을 하고 있었다. 동걸은 다음날 출근할 사람이라는 생색을 내지 않아 주었다. 그것에 감사하며 나는 마음껏 취했다. 토막토막 끊기는 의식 속에서 나는 연신 억울해 라고 말했다. 뭐가 억울하냐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는 동걸을 향해 나는 공연히 화를 냈다. 그래, 너는 억울한 것이 없단 말이냐? 잔을 비울수록 동걸은 과묵해지고 있었다. 몸집이 큰 사람이 침묵을 지키면 그의 몸이 송두리째 벽처럼 느껴진다. 나는 헛되이 목청을 높여 그 벽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억울해. 억울하단 말이다. 그러나 벽은 움직이지 않았다. 포장마차를 나섰을 때 진눈깨비는 눈발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나란히 서서 가등이 비추는 곳마다 춤추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굵은 눈송이들이 몽롱하게 빛나며 포도블럭에 내려앉고 있었다. 내 눈썹에도 뺨에도 눈송이가 맺혔다. 그때 갑자기 동거리 두 귀를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우뚝 서있던 육중한 건물이 무너지듯이 녀석의 몸은 무너졌다. 무릎을 꿇은 동걸은 눈 쌓인 포도블럭에 상체를 내던졌다. 기차 바퀴 소리! 제기랄! 기차 바퀴! 기차 바퀴 소리가 들려! 나는 술이 깨는 것을 느꼈다. 포도블럭이, 가등이,
눈송이가 어지럽게 흔들렸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이건 또 어디에 숨어있던 자식인가? 내 의식은 찬물을 뒤집어 쓴듯 명료해졌다. 떠나자. 너무 늦은 시간이야. 열차도 떠났어. 내가 더듬거리며 말하자 동굴은 특유의 단호하고 커다란 목소리로 제기랄, 시간 따윈 아무래도 좋아. 라고 외쳤다. 넌 운전병이었잖아. 아무리 취했어도 차를 몰 수는 있어. 동굴은 길가에 세워져 오롯이 흰눈을 막고 있던 용달차의 차창을 주먹으로 쳤다. 단단한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다. 연달아 주먹을 날리는 녀석의 허리를 꿰어내며 나는 외쳤다. 정신 차려, 임마! 임마! 열쇠도 없이 시동을 건단 말이냐? 동굴은 짐승 우는 소리를 내며 내 팔을 뿌리쳤다. 여길 봐라. 나는 셔터 내려진 세탁소 앞에 세워진 자전거 한 대를 가리켰다. 이걸 타고 어딜 간다는 거냐? 동굴은 내 볼을 아무렇게나 쥐고 흔들며 그렇게 빈정거렸다. 내 얼어붙은 얼굴 위로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껄껄 웃으며 가등을 향해 걸어갔다. 가등 아래에 다다르자 두 팔을 벌렸다. 불빛을 한 몸에 받은 녀석은 마치 만세라도 부르는 것 같았다. 눈발이 그의 몸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형편없이 낡은 자전거였다. 나는 그것에 올라탔다. 쥐기 때문에 몇 미터를 가지 못하여 고꾸라졌다. 보고만 있던 동굴은 나의 뒤를 따라와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네가 타라. 나는 옷자락에 묻은 눈과 흙을 털며 말했다. 동굴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수분전의 광기가 사라져 있었다. 사람이 몹시 필요할 때 애써 붙이어 보이는 웃음을 머금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느닷없는 눈물이 나를 놀라게 한 것만큼 그의 갑작스러운 체념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타라! 나는 다시 힘주어 말했다. 동굴은 마지못한 듯이 자전거의 핸들을 넘겨받았다. 양복 차림의 건장한 몸집의 동굴이 자전거에 올라탄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잘 어울렸다. 나는 그를 뒤쫓아 달렸다. 동굴의 속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문득 혼자서 이 밤거리를 달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퉁이를 돌아간 동굴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꿈인가? 나는 이 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동굴은 영원히 내가 잡을 수 없는 곳까지 그 낡은 자전거를 타고 미끄러져 가버렸다고 나는 생각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기적거리는 발걸음을 간신히 떼어놓다가 나는 동굴을 발견했다. 문을 닫은 후락한 점포 앞에 동굴은 쓰러져 있었다. 녀석의 외투위로 차곡차곡 눈송이가 쌓이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눈 속에 쓰러진 동굴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녀석의 이마에 찢긴 상처가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그것을 오르만졌다. 동굴이 외마디 신음을 했다. 너무 취했어. 동굴은 눈을 떴다. 가까이에서 본 그의 얼굴은 눈빛에 반사되어 마치 앳된 소년처럼 보였다. 다친 건 아니야. 그냥 취했어. 나는 동굴을 부축하여 일으켰다. 녀석의 몸만으로도 무거웠으므로 자전거를 버려두어야 했다.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까지 나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번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택시! 택시! 젠장! 우리는 경매꾼들처럼 손을 치켜들고 고함쳤다. 어렵사리 합승을 하였을 때 나는 이를 부딪히며 떨고 있었다. 동굴은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기사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집은 후암동이었다.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도 꼬불꼬불하고 비좁은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다. 그 길에서 동굴은 나에게 몇 번이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됐다. 나는 그만 됐어. 택시비는 있냐? 집에는 가고 싶지 않다니까.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아. 나는 내가 어디에서 자든지 상관 말라며 동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자 동굴의 집이었다. 입구가 따로 난 반지하의 새 방이었다.
동굴은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문턱을 넘어서자 세면장과 부엌을 겸한 한 평 반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 밤눈이 어두운 나의 발에 채어 빨래판이 넘어졌다. 거기 기대어 있던 냄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엎어졌다. 허둥지둥 그것들을 제자리에 세우는 나를 보며 동걸은 소리를 죽여 웃었다. 동걸은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 웅크려 놓은 이불채들이 보였다.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교차되고 있었다. 동걸은 구두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몫으로 깔린 두툼한 이불채 속으로 다리를 밀어 넣었다. 들어와. 녀석은 겉옷을 벗어 아무렇게나 윗목에 던졌다. 문 닫고 이리 오라니까. 나는 신을 벗었다. 문을 닫자 방은 찌릿같이 어두웠다.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 동굴의 곁으로 갔다. 녀석의 옆에 군뱅이처럼 웅크려 누웠다. 녀석은 제 이불을 끌어당겨 내 몸을 덮어주었다. 등에 반쪽이 걸쳐진 방바닥이 찼다. 이상한 일이었다. 한 번도 나의 집에서는 잠들 수 없었던 몸이 간절하게 잠을 원하고 있었다. 언제나 나를 향해 날카로운 번민들을 겨누고 있던 어둠은 이제는 고요하게 공기 중에 섞여 내 취하고 피로한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동굴은 잠이 오지 않는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그의 눈물, 고함소리, 자전거, 불빛, 흩어지는 눈송이가 뒤숭숭하게 떠도는 어둠을 노려보다가 나는 잠들었다. 목이 말라 눈을 떴을 때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누가 벗겼는지 나는 속옷바람에 푹신한 캐시밀런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괜찮냐? 녀석의 헝클어진 머리털 아래 어젯밤의 상처가 눈에 띄었다. 지금이? 나는 눈을 비비며 불편한 베개를 목에서 밀어냈다. 6시 30분. 어머니가 밥을 안 치셨어. 지금 같이 먹자. 난 바로 출근해야 하니까. 나는 동거를 만류했다. 아니, 밥은 됐다고 말씀드려. 물이나 한 잔 다오. 동거는 껄껄 웃었다. 일단 이 집에 왔으니 넌 손님이야. 손님은 주인만이 말씀을 듣는 법이지. 방문 바깥에 있는 부엌에서 동거의 어머니가 도마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 수세미 소리, 수채구멍으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아스라하게 맴을 그렸다. 고개를 들려고 하자 아직도 어지러운 취기가 솟구쳤다. 방문이 벼랑간 열리더니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잠옷바람에 처녀가 들어왔다. 내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자 동걸은 나지막이 웃었다. 내 동생 선주.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디자인 회사에 다닌단다. 선주야, 인사해라. 큰 키에 마른 몸매의 처녀는 수건으로 긴 머리카락을 틀어 올리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나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잠깐 나가주실래요? 아니면 이불 속에 계시겠어요? 선주의 목소리는 여자 아나운서의 그것처럼 맑고 명료했으므로 세수조차 하지 않은 나는 부끄러워졌다. 속옷차림이라 일어서서 나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이불 속으로 얼굴을 묻었다. 두터운 이불 속에서 가쁜 호흡을 하며 나는 문득 이것이 내가 궁금해했던 동거의 새벽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출근하려는 누이 동생의 옷을 갈아입는 동안 시선을 돌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구나.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선주가 돌아앉아 화장을 하는 동안 나는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었다. 세수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나갔다. 동거의 어머니가 반가운 신용을 하며 세수대야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녀는 얽은 것마냥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많이 놀라셨지요? 이렇게 폐를 끼쳐드려서 어떡합니까? 동거리가 친구를 데려온 것은 처음이야. 동거의 어머니는 내 사과에 답하는 대신 속이 골로의 대우물을 대야에 담아주었다. 내가 얼굴에 비누칠을 하고 물을 비우자 그녀는 빈 대야에 다시 더운 물을 부었다. 그리고는 손으로 온도를 가늠해가며 찬물을 틀어주었다. 어머니, 아직 취중인 나는 까닭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눈물을 감추기 위해 나는 얼굴을 헹구고 또 헹구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방 안으로 들어오자 내 잠자리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어림잡아 6평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방이었지만 이불을 개키고 나자 한결 넓어 보였다. 동굴은 그 사이에 머리를 빗고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는지 바로 내가 열어놓은 방문을 통해 나갔다. 그때 나는 동굴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아랫목에 웅크리고 있는 이불채를 발견하였다. 선주는 눈썹을 그리다 말고 명랑하게 말을 건네었다. 작은 오빠예요. 얘긴 들으셨죠? 동거리한테 남동생이 있습니까? 내가 놀라자 당황한 것은 선주 쪽이었다. 선주는 작은 분첩에서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살폈다. 오빠가 얘기 안 통가요? 나는 선주의 기이하게 한쪽만 커 보이는 눈을 내려다보았다. 선주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더니 자리에 일어나 성큼성큼 이불채 쪽으로 다가갔다. 동주 오빠 얼굴을 볼 때예요? 선주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불을 들쳐내렸다. 나는 들고 있던 세수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곳에는 동굴의 얼굴이 있었다. 붉어진 광대뼈, 기다란 입, 모든 것이 동굴과 꽃 같았다. 선주는 내 놀란 얼굴을 향해 꾸민 듯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불을 원래 모양대로 덮어놓은 그녀는 제자리로 돌아가 화장을 계속했다. 나는 홀린 사람처럼 말을 잃은 채서 있었다. 선주는 날렵한 동작으로 화장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분첩을 닫으며 나에게 고개를 돌린 선주의 얼굴은 뽀얗고 고왔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건네려는 찰나 동굴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다. 밥상 들어갑니다. 선주는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 방문을 열었다. 조그만 밥상에 내가 끼자 자리가 없어진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미루는 모양이었다. 나는 숙취 때문에 입맛이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새 식구가 권하는 바람에 숟가락을 들었다. 준비한 게 없어서 어쩌지? 우리 늘 이렇게 먹는데. 동거래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것이 도리어 미안하여 나는 속쓰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숟가락질을 했다. 또 와. 다른 친구들을 또 데리고 또 놀러 와. 동거래 어머니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을 때 동거래 어머니는 내 손을 쥐며 재차 당부했다. 온누이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나왔다. 지난밤에는 술 기운 때문에 몰랐는데 길고 가파른 데다가 눈까지 쌓여 미끄러지기 쉬운 길이었다. 동굴과 나는 선주의 뒷모습을 보며 어깨를 나란히 한채 걷고 있었다. 너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냐? 아랫목에서 본 얼굴 때문에 나는 줄곧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동조 오빠 얼굴을 보여줬거든. 미소를 짓고 있던 동굴의 얼굴빛이 변했다. 오빠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얘기조차도 않고 다녀? 친한 친구한테도? 이 오빠는 오빠랑 친한 친구 아니야? 손님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동조 오빠를 숨기는 이유가 뭐야? 선주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섬세하게 손질한 눈썹이 모아져 있었다. 동걸은 그만두자라고 짧게 응수하며 선주와 나를 앞질러 걸어갔다. 동굴은 도로변에 서서 선주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주의 직장과 나의 집은 방향이 같았다. 저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내가 먼저 내리겠네요. 선주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순간 그녀는 같은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환한 웃음을 동굴에게 지어 보였다. 동굴은 나에게 무슨 말인가를 건넬 것 같았으나 이내 아랫 입술을 씹으며 물끄러미 도로 맞은편의 입간판들을 바라보았다. 다음에 또 연락하마. 나는 손을 내밀었다. 잘 가라. 선주와 내가 좌석버스에 오르자 동걸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선주는 동걸이 전철역까지 새 정거장 거리를 매일 걸어서 다닌다고 설명해 주었다. 참 건실한 사람이죠? 선주의 얼굴은 객관적으로 보아 예쁘지 않았다. 남성적으로 보이는 광대뼈 때문이었다.
잘 손질한 눈썹과 조그맣고 얇은 입술만은 섬세해 보였다. 쾌활하고 도전적인 말씨 때문일까? 손주에게서는 세수를 한 다음에도 언제까지나 비누 냄새가 날것 같았다. 나는 이 처녀가 마음에 들었으므로 공연히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다. 짐진 말괄량이처럼 굴고 있는 그녀의 행동에서 어딘지 어른스러운 구석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동걸 오빠는 언제라도 우리를 버리고 떠날 거예요. 선주는 차창에 보얗게 서린 김을 아무렇게나 손바닥으로 지웠다. 동주 오빠는 12살에 저렇게 되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중학교 입학금을 벌겠다고 새벽마다 둘이서 우유 배달을 다녔는데 하루는 동걸 오빠가 몸이 아팠어요. 동주 오빠 혼자서 두 사람 몫을 하다가 비탈길을 굴렀죠. 다행히 산소 마스크는 뗐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재활원에서도 회생불능이라며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동굴 오빠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어쨌든 동주 오빠는 살아있으니까요. 유일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난데. 손주는 손동작을 멈추고 자신이 닦아낸 창밖을 우울하게 내다보았다. 실은 나 역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선주는 동주의 예우가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요사이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생인 것은 어머니로 밤과 낮을 작은 아들에게만 매달려 있다고 했다. 동굴 오빠는 동주 오빠가 저렇게 된 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조급해하고 종종 무섭게 화를 내고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살려고 해요. 마치 누워있는 동주 오빠 목까지 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해 돌아오면 동주 오빠 어깨를 붙들고 일어나라고 고함치곤 하죠. 네 목까지 살려니 내가 미치겠다. 이상한 아가씨였다. 방금까지 눈웃음을 웃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동굴 오빠는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어떨 때 보면 마치 여장을 다 꾸려놓은 사람 같이 느껴져요. 한 발자국만 떼어놓으면 떠날 사람 같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동걸 오빠가 떠나면 내가 동주 오빠랑 엄마를 먹여 살릴 테예요. 난 가끔 동걸 오빠가 정말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편이 나을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앓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족하니까요. 선주는 말을 맺지 못한 채 고개를 쳐들고 눈을 껌뻑거렸다. 입가에는 미소를 지은 채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선주의 몸은 예상보다 더 가냘펐다. 선주는 나보다 먼저 내렸다. 한참을 활기차게 걸어가던 그녀는 버스가 그녀의 옆을 지나치려 하자 내 쪽을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는 그녀가 앉았던 차창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앉아 그녀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다. 선주가 잠깐 동안 나에게 심어준 인상은 강렬하였다. 남모를 육감이 풍겨오던 그녀의 청결한 목덜미를 생각하며 나는 입술을 물었다. 동결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오래전부터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녀석이 무서워졌다. 떠나리라는 것 때문에 동걸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강할 수 있었다. 단한 번의 탈출로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줄 야간 열차가 있으므로 그는 어떤 완성된 인생도 선망할 필요가 없었다. 살아가며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오역들에게도 그는 무신경할 수 있었다. 나는 지난밤 동거리 어둠 속에서 지어 보였던 뜻모를 미소를 기억해냈다. 내 머리는 한 대에 얻어맞은 듯 멍멍해졌다. 그렇다면 그 웃음은 무엇인가? 그때 녀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던 신라 같은 탈출의 희망을 체념하고 있었던 것일까? 내가 다시 야간 열차를 탄 것은 그날이었다. 선주와 헤어진 뒤 나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자 형수가 달려나왔다. 막내 도련님,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밤새 못 주무시는 눈치였어요. 나는 변명 대신 뻔뻔스럽게
웃으며 형수에게 돈이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했다. 무슨 돈 말씀이세요? 내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재차 돈을 요구했다. 형수가 다시 나올 때까지 나는 불황아처럼 대문에 기대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도련님, 오늘 밤에는 꼭 전화 주세요. 아버님이랑 통화하시라고요.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도망치듯 집 앞 골목을 빠져나왔다. 이른 오전에 역사는 한산했으므로 열차표를 구할 수 있었다. 밤 11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눈에 젖은 구두 속에 발가락들이 얼어붙는 대로 내버려둔 채 거리를 쏘다녔다. 전날 밤 동걸과 내가 자전거를 버린 곳이 어디였을까 찾으려고도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공중전화 박스가 보이자 나는 들어가 집으로 전화를 넣었다. 여보세요? 음조가 높은 형수의 목소리가 응답해왔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동거래 사무실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신호가 가기 전에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3년 만에 타는 야간열차는 북적거리고 있었다. 좌석은 가득 찼으며 입석으로 가는 사람들도 몇 보였다. 청량리역을 벗어난 열차는 속력을 내고 있었다. 캄캄한 선로를 달리고 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자 문득 선로 옆에 서 있는 집들과 창문과 커튼과 그 속에 오글오글 잠든 사람들이 그리워졌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던 고향이라도 돌아온 것 마냥 편안하였다. 나는 잠들었다. 신경질적인 부조 소리와 함께 다음 정차할역의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나는 선잠을 깨웠다. 대학생들은 악을 쓰며 노래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우거진 겨울 나무들이 보였다. 다리를 지났다. 살펜 경한 내거리가 있었다. 전신주가 있었다. 큰 도로변을 지나갔다. 주황빛 알전구들이 인가 속에 맺혀 있었다. 도로 표지판이 숲이, 강이, 함석 지붕이 어둠 속에 있었다. 모든 논과 밭이 모든 어둠 속에 있었다. 정박한 짐차들과 잠든 하늘, 잠든 땅, 잠든 사람들, 창고와 농기구가 있었다. 이 열차가 지나가고 나서도 밤새워 뻗어 있을 텅 빈 레일이 있었다. 내 옆에 앉았던 농투성이 중노인은 북어구러미를 싸들고 원주역에서 내렸다. 밤 12시 30분이었다. 객차문을 열고 한 젊은 여자가 블록한 여인 가방을 들고 들어섰다. 빛바랜 털코트 차림의 여자는 입술을 붉게 칠하고 있었다. 악을 쓰며 떠들던 청년들은 잠잠해졌다. 그들은 다소 호기심을 담은 눈으로 여자가 어디에 앉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자는 내 옆자리로 왔다. 자정이 넘어 도시를 혼자 떠난 여자답게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힘들여 자신의 짐을 선반에 던져 올린 후 무너지듯 자리에 앉았다. 제천의 닿을 무렵 나는 작은 강을 보았다. 어두운 수면의 등불이 비치어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고즈넉한 풍경이었다. 태백선으로 접어들면서 기차의 불빛이 어둠을 밝힐 때마다 솔로 가까운 곳에 늘어선 납작한 가옥들이 스쳐갔다. 지금쯤은 모두 잠들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서울의 술집들은 모두 문을 닫았을 것이다. 한산한 도로에는 할증료를 받는 택시들만 질주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동거래 방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도 잠들었을 것이다. 내 옆에 앉은 여자는 고개를 앞좌석 등받이에 쑤셔받고 괴롭게 잠을 청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자리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저는 다 잤습니다. 창에 기대어 보세요. 여자는 별로 사양하거나 감동하는 기색 없이 자리를 바꾸었다. 그녀는 편하게 잠들 자세를 찾느라고 애쓰고 있었다. 차창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놓더니 거기에 얼굴을 파묻었다. 시도했던 자세들 중 가장 그럴듯해 보였는데 여자는 곧 잠들어버렸다. 나는 이 여자가 자신의 도시에서는 잠들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단 한 순간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내가 동거래방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달리는 기차 안에서 비로소 잠든 것이리라고 생각했다. 밤이 깊을수록 정신이 또렷해지고 있었다. 3시가 넘어 있었다. 기차는 조금 있으면 새벽에 닿을 것이다. 새벽에 닿음과 동시에 바다에 닿을 것이다. 동거라, 이것 봐라. 나는 창밖의 오둠을 쏘아보았다. 나는 바다로 간다. 여자의 웅크린 어깨가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나는 그녀의 등에 나의 외투를 덮어주었다. 자신의 외투를 끌어안고 있던 여자는 몇번 몸을 뒤채이다가 입맛을 다셨다. 나의 더러운 남루를 덮고 여자는 평안히 잠들고 있었다. 열차는 독일을 떠났다. 여자는 잠에서 깨어나 어렴풋한 미소를 흘리며 내 외투를 돌려주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외투를 덮어준 사례라는 듯이 여자는 나른하게 물어주었다. 머리 매무새를 고치며 바로 앉는 여자의 몸에서 오래 물을 갈지 않은 꽃병에서 풍겨오고 나는 시큰한 향기가 났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동해까지 가요. 동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구가 있어요. 큰 항구인가요? 네, 아주 커요.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문득 이 여자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지치지도 않고 떠들다가 용동선으로 접어들 무렵 간신히 잠들었던 대학생들은 동해역에서 일제히 내렸다. 여자는 그들과 함께 내렸다. 나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저 여자를 만나기 위해 내가 이 열차를 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막연히 그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리워졌다. 등산 가방을 둘러맨 청년들이 여자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고 제의하고 있었다. 여자는 망설이다가 짐을 건네주었다. 청년들은 만족해하며 개찰구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저들은 오대산이나 무릉 계곡을 오를 것이었다. 점심때가 되어 저 짐을 풀고 준비한 버너에 불을 당길 것이었다. 열차 정비관계로 17분 동안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이 있었으므로 나는 외투를 걸치고 승강장으로 내려섰다. 나는 음험하게 엎드린 여러 겹의 선로들을 보았다. 검은 화물차들이 그 위에 누워 있었다. 광활한 역의 동쪽에는 보이지 않는 바다가 있는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다. 서편 하늘에는 우는 눈썹을 걸쳐 놓은 것 같은 초승달이 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껍데기였다. 모든 것은 꿈이었다. 이 새벽 출근하기 위해 머리를 감는 손주, 아침 밥상, 주름살 투성이의 어머니, 석유 골로에 데워진 새순물, 아랫목에서 뒤척이는 동굴의 분신, 그것이 현실이었다. 3년 전 야간 열차를 탔을 때 그러했듯이 그 서울의 신새벽을 내가 헤매고 있었다. 객실에 환한 차창이 비추지 않는 곳으로 걸어가면 마음은 어두웠고 객실의 창이 비추는 곳으로 가면 다시 마음이 밝았다. 발차를 알리는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이야기를 나누던 차장과 승객들이 객실로 올라갔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간 열차의 마지막 객차까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횡댕그렁한 승강장에 혼자 남아 있었다. 우리 모임의 녀석들은 하나둘 조금씩 망가진 얼굴로 병영에서 돌아왔다. 돌아올 녀석이 다 돌아왔음을 우리끼리 자축하는 자리에 동걸은 마치 초대된 타인처럼 느지막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밤이 별로 깊지도 않은 시각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사라졌다. 우리는 동걸이 바쁜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사 한마디라도 하고 사라졌더라면 하는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졸업식장에 어엿한 양복과 코트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 동거래 마지막 모습이었다. 녀석은 우리와 나란히 서서 사진 몇 장만을 찍고는 서둘러 직장으로 돌아가 버렸다. 동거래 눈가에는 피로가 깃들여 있었다. 선주의 이야기 때문에 생긴 선입견만은 아니었다. 그는 과연 지쳐 있었고 몹시 생활에 쫓기고 있었다. 실상은 늘 지어왔을 터이나 다만 실제를 몰랐기 때문에
종종 놓치곤 하였던 동굴의 표정을 나는 이제야 감지할 수 있었다. 녀석은 외로워하고 있었다. 술집 유리문을 열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순간, 자리에 모인 녀석들의 안부를 한 사람씩 물으며 웃음 짓는 순간, 수인사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는 순간마다 동굴은 드러내지 않았으나 외로워하고 있었다. 다른 녀석들은 동굴을 부러워했다. 동굴에 다니는 번듯한 직장과 더 이상 방황할 필요는 없음을 자랑하는 듯한 녀석의 당당한 모습을 선망하고 있었다. 이 바보들아, 그들에게 나는 속으로 말했다. 저 녀석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배신하고 있었다. 졸업을 한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다. 공부를 더 할 녀석은 학교에 남았다. 지방 고등학교에 선생이 된 녀석도 있었다. 남은 녀석들은 한 달 두 달 이력서와 자기의 소개서를 들고 뛰어다니다가 용케들 세상 어디쯤에서 수소박힐 구석을 찾아갔다. 한동안 우리는 모임을 가지지 못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녀석은 명함 한 장만을 건네주고 악수도 생략한 채 뒤돌아섰다. 가장 늦게까지 무직 상태로 남아있었던 사람은 나였다. 그것은 재학 시절부터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바였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쉽게 아무거나 라고 답하곤 하였다. 나는 인생에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고통과 인내가 요구될 뿐인 세상사란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었다. 최악의 경우 치사한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게 된다 해도 좋았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미래를 걱정했다. 나는 남들이 하는 취직 공부나 학점 관리에 마음을 써본 적이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는 터무니없는 오만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이따금 입대 환송회에서 동거리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 말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쾌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무엇에건 적응할 자신이 있었다. 다만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늦추고 있는 셈이었다. 느릿느릿 게으름을 피우며 나는 인생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늦은 여름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층계를 올라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었다. 어디로 가기 위해 이렇게 긴 승강장을 걸어왔을까? 노선을 바꿔 탄다고 딱히 갈 곳도 없는데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팔소매를 잡았다. 선주였다. 2년여 만에 만난 선주는 몰라보게 예뻐져 있었다. 그녀는 팔꿈치가 반들반들하던 겨울 외투 대신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젖가슴이 밀착되도록 팔짱을 끼고 있던 금태 안경을 쓴 다소 예리한 느낌의 청년을 소개해 주었다. 동걸 오빠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두 달 뒤에 결혼해요. 선주는 가벼운 감에 짧은 치마를 팔랑팔랑 날리며 곧이어 도착한 전동차에 올라탔다. 축하해. 나는 그녀와 헤어지기 전에 불분명하게 건넸던 말을 다시 소리내어 발음해 보았다. 다시 만났다는 놀라움 때문에 나는 그녀의 결혼 상대라는 청년과 변번한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다. 모든 것이 변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좌석버스 차창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던 선주, 때 묻은 손으로 그 눈물을 닦던 선주가 우연히 내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이 변했어요 라고 온몸으로 말한 뒤 가버렸다. 사물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못 견디게 괴롭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자 상처 입은 나의 몸 위로 굴러가 그들이 박힐 자리에 박히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이다시피 했던 한 친구 녀석은 종교에 귀순하였다. 그 녀석은 한밤중에 몇 번씩 전화하여 자신이 얻은 안식을 자랑하며 나에게 전도하려 했었다. 그때 느꼈던 야릇한 좌절감을 나는 선주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종이컵을 우그러뜨려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우연히 만난 선주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초조한 눈빛, 사교적이면서도 어딘가 경멸이 어린 듯한 형수의 말투, 형들이 이따금씩 던지고 나는 나의 미래에 관한 질문들, 내가 전화를 넣으면 바쁘다는 엄살부터 부리는 친구 녀석들,
그 모든 것에 나는 어느 만큼씩 지쳐 있었다. 그해 가을 나는 결국 취직을 했다. 변변찮은 직장이었지만 아버지는 처음으로 나에게 만족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막내 도련님, 처들급 타시면 저한테도 속옷 사주시는 거예요? 형수는 요란하게 호들갑을 했다. 나는 취직했다는 것을 친구 녀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입사 두 달째 접어들던 주말에 나는 몇 녀석을 오랜만에 만나 생각 없이 회사 이야기를 했다. 녀석들은 몹시 서운했으나 이내 서운함을 감추었다. 그들은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새 한 걸음씩 물러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로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직장 생활은 의외로 견딜만했다. 최소한 내 몫에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위로를 받았다. 처음에는 3개월쯤 하고 집어치우게 되리라 했던 일이 반년이 갔다. 반년이 지나자 경력이나 되게 1년은 붙어있자 싶어 1년을 채웠다. 그러고 나니 그런대로 모든 것이 내 몸에 맞게 되어 다시 1년이 흘러갔다. 동료들과는 그럭저럭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갔다. 동굴의 예언대로 나는 타고난 소질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이 세계에 잘 적응해가고 있었다. 친구 녀석들의 모임이 재개되었다. 나는 왠지 그곳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혼자라는 것은 피가 끓고 눈이 부신 젊음이 있을 때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지 이제는 내 몸에 잘 맞는 껍질이었다. 그 껍질 속에서 나는 편안하였다. 이따금 사무실로 친구 녀석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야, 동골이랑 너는 이럴 수가 있냐? 얼굴 좀 내밀어라. 이 자식들 장가갈 때나 되어서 청첩장 날아오는 거 아니야? 실제로 한 녀석은 동갑내 개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따로따로 우리들은 참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야간 열차를 잊었다. 내 안에 생동하던 젊음의 빛이 바램과 함께 야간 열차는 서서히 잊혀졌다. 이제 동굴의 방에는 누워있는 동굴의 분신과 어머니만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아침과 밤을 동굴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고 있었다. 그가 어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 역시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고 있었다. 이따금 내가 탄 버스가 우연히 열차 건널목 앞에 서 있을 때 땡그랑거리는 경종 소리가 자지러지고 굉음을 내며 통일로의 긴 객차가 달려가는 동안 동거리에 떠오르기도 했다. 귀를 감싸지고 주저앉아 기차 바퀴 소리라고 신음하던 녀석의 얼굴은 열차의 속도만큼 빠르게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가다가 기차가 시야에서 사라짐과 함께 흩어져 버렸다. 그러던 늦겨울 날이었다. 나는 자정까지 부서 회식에 붙들려 있다가 만취하여 집에 돌아왔다. 휘청거리며 이불을 깔렸는데 형수가 방문 밖에서 조그만 소리로 나를 불렀다. 생후 5개월인 조카가 유난히 예민한 탓에 아버지를 비롯한 식구들은 밤이면 모둠발로 걸어다녔다. 식구들은 비밀이라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목소리를 죽여 대화하곤 했다. 도련님, 찾는 전화가 여러 번 왔었어요. 뭐라고요? 형수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도련님, 친구분이 늦게까지 여러 번 전화하셨어요. 늦게라도 좋으니 전화 달라던데요. 또 전화 올지 모르니 전화해 주세요. 여태 전화벨 울릴 때마다 깨서 울다가 우리 고은이가 방금 잠들었다고요. 친구 누구요? 동걸? 동걸이라고 했어요. 나는 쓴침을 삼키며 베니어판 문을 두어 번 거칠게 두들겨 주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가서 주무세요. 내 목소리에 술기운이 배어 있음을 안 형수는 안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겉옷을 모두 벗어 던졌다. 씻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으므로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곧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 우는 소리가 안방에서 날카롭게 들려왔다. 전화해요.
아까 전화 안 해주셨어요? 나는 형수가 신경질적으로 내민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아세요? 3시도 넘었어요. 형수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반드시 누웠다. 전화기를 간신히 귀에 대고 눈을 감았다. 폭포와 같은 주름이 쏟아지고 있었다. 영윤아, 나다. 여보세요? 라는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동거리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니, 젠장 오늘이지? 오늘 나랑 벽제에 가지 않을래? 뭐라고? 나와 함께 벽제에 가지 않을래? 오늘? 오늘이 무슨 요일인데? 수요일. 젠장, 너는 출근 안 하냐? 너 술 마셨냐? 여태 안 들어가고 뭐해? 다음에 가자. 요새는 어떻게 지내냐? 영현아, 오늘 나와 함께 벽제에 가자. 안 돼, 이 자식아. 나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한참의 침묵 뒤에 녀석이 뭐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알았다라든가 잘 있어라였는데 확실하지 않았다. 나는 수화기에 스위치를 내린 뒤 머리맡에 던졌다. 나는 곧 벼랑 같은 잠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날 아침 나는 늦잠을 잤다. 냉수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20여 분 늦게 집을 나섰다. 나는 푸른 신호가 깜빡거리는 횡단보도를 한달음에 건넜다. 택시를 잡았다. 20분 차이로 교통은 몹시 혼잡했다. 쓰라린 위장을 움켜쥔 나는 택시 유리창 안쪽을 손가락 마디로 두드리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뜨악한 얼굴의 택시 기사에게 기본 요금을 쥐어준 뒤 나는 인도에 내려섰다. 전철역까지는 거리가 꽤 되었지만 뛰는 것이 빠를 듯 싶었다. 처음에는 뛰었으나 숨이 찼으므로 나는 담배를 피워물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어차피 지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나는 내팽겨쳐진 듯한 기분으로 전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4차선을 가득 메운 차들의 행렬 앞으로 걸어가는 기분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때 나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벽제.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어였다. 나와 함께 벽제에 가지 않을래? 나는 기차 바퀴 소리를 들었다.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열차의 굉음이었다. 고막이 먹먹했다. 동굴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중전화 박스 너머로 들려오던 차소리가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빽빽하게 차들이 늘어선 거리를 나는 걷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지 못한 채로 나는 계속 발을 내디디고 있었다. 어디로 가고 있었나? 나는 벽제에 가지 않았다. 40분을 지각한 대신 여느 날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으나 그때마다 거래처 사람들이거나 동료를 찾는 전화였다. 참다 못해 동거래 집에 전화를 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근무 시간이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왔다. 저한테 전화 온 곳 없었습니까? 아이 참, 낮 시간에 도련님 찾는 전화가 왜 집으로 와요? 형수는 나에게 짜증을 냈다. 벽제,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오고 상상했던 벽제는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석회 냄새가 자욱하게 고여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정작 지나가는 길에 본 그곳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하였고 고급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화장터로만 알려졌던 그곳은 이제 가볼 만한 유원지가 되어 있었다. 나는 밤새 흉몽을 꾸었다. 나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물가에는 들풀 한 폭이 돋아있지 않았다. 잿빛 늪 속에서 나는 손을 휘저으며 몸부림쳤다. 거친 손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고개를 들자 그 손에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자 어느새 나는 무트로 나와 있었다. 물속으로 동굴의 얼굴이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녀석의 팔을 잡고 끌어올렸다. 수면은 점점 높아졌다. 아무리 끌어올려도 동굴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짧은 신음을 내며 깨었다가 다시 잠들었다. 벽제의 거리에 동굴이 서 있었다.
나는 목놓아 동굴을 부르고 있었다. 차들이 달리는 한가운데에 선 그는 그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목구멍에서 불을 뿜어내고 있었다.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그의 얼굴이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은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몸을 사르고 있었다. 자욱한 석회 냄새에 목을 틀어주며 나는 쓰러졌다. 누군가 내 겨드랑이를 잡고 내 몸을 일으켰다. 손주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굴러 떨어졌다. 한 사내의 얼굴이 정면으로 다가왔다. 동굴의 얼굴이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나이는 나에게 다가왔다. 오지마! 오지마라! 제발! 나는 땀을 흘리며 이불 속에서 일어났다. 덩어리진 목울음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 솜이불을 물었다. 어두웠다. 다음 날 나는 출근을 했다. 언제나처럼 일을 했다. 동굴의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처럼 퇴근했다. 동굴의 전화가 다시 걸려온 것은 그 다음 날 오후였다. 막 외투를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나는 동료의 호명을 받고 수화기를 들었다. 나다, 동굴이. 난 떠난다. 배웅 나와줄 테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굴은 잠시 후에 다시 제안했다. 10시 30분에 청량유형 시계탑에서 만날까? 좋아. 나는 외투를 입은 채 내 자리에 앉았다.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하였다. 나는 혼자 남아 벽시계를 노려보고 있었다. 청량유형까지는 30분이면 충분했지만 나는 9시가 못되어 사무실을 나섰다. 옆 광장은 떠나려는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나는 시계탑 앞에 서서 기다렸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다만 경멸하며 흘려버린 젊음을 기다리듯이 묵묵히 기다렸다. 동굴은 11시가 거의 다 되어 도착했다. 허름한 야전 점퍼 차림의 동굴의 손에는 누런 종이봉지가 들려있었다. 녀석의 살쪘던 얼굴은 형편없이 여여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의 감촉을 알고 있었다. 따스하고 끈적끈적한 손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어두운 광장을 바라보았다. 광장 가장자리에 불을 밝힌 조그만 구멍가게는 밤 열차에서 먹을 야식을 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어디까지 가냐? 동해. 거기 돌려줘야 할 것이 있어. 그의 눈자 위에는 퀭한 그늘이 져 있었다. 그 그늘 속에서 커다란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동해 항의 풍경이 눈앞에 스쳐갔다. 집채만한 상선과 어선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 난간에 서 있는 동굴의 모습도 스쳐갔다. 콘크리트 바닥은 갯물로 젖어 있었다. 그의 손에서 그의 바수어진 젊음이 진눈깨비처럼 흩날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눈썹에 선뜩한 감촉이 느껴졌다. 동굴의 옆 얼굴에도 물방울이 맺혔다. 녀석은 얼굴을 닦지 않았다. 눈이 온다더니 비구나. 그래, 올해 첫 비구나. 동굴은 따라하듯이 무뚝뚝하게 응수했다. 동굴의 코와 입이 휜 불꽃 같은 느낌을 내뿜었다. 뺨에는 번들거리는 땀방울 대신 차가운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때묻은 야전 점퍼가 빗물로 얼룩지고 있었다. 나와줘서 고맙다. 동굴은 무뚝뚝한 얼굴로 그러나 다정하게 내 뺨을 툭툭 쳤다. 동굴은 앞장서서 역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동굴의 걸음걸이는 마치 무엇인가에 홀려가는 사람 같았다. 평면이 고르지 않은 광장의 시멘트 바닥에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었다. 녀석은 아무렇게나 그 웅덩이들의 구두를 적시며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다. 역사에 들어섰다. 개찰구는 열려 있었다. 동굴의 좌표가 용무원의 펀치에 뚫렸다. 동굴아. 나는 무작정 녀석을 불렀다. 동굴은 뒤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그는 웃어 보이려는 모양이었으나 윗입술을 일그러뜨렸을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웃을 수도 없었다.
힘센 손이 등 뒤에서 코와 입을 틀어막은 것 같았다. 동굴의 모습은 이내 승강장의 어둠 속에 휩쓸려 보이지 않았다. 내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서두르며 내 등을 떠밀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이 모두 사라진 개찰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영무원이 나에게 차표를 요구했다. 그때 나는 기적 소리를 들었다. 습기에 젖은 기적 소리는 내가 서 있는 역사까지 저교하게 울려오고 있었다. 나는 영무원을 밀쳐냈다. 저 자식 잡아! 영무원의 욕설을 뒤로 한 채 나는 달렸다. 열차는 승강장에 아직 서 있었다. 내가 올라타려 하자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발을 헛디뎠다. 젖은 승강장이 엎어졌다. 몸을 일으켰다. 열차는 점차 속력을 내고 있었다. 사력을 다해 달렸다. 난간에 매달렸다. 오른발을 올려놓았다. 빗발이 얼굴에 몰아쳤다. 남은 왼발을 난간에 올려놓았다. 기차 바퀴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나는 객실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헐떡이는 숨을 골랐다. 엎어지며 다친 무릎과 더러운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있었다. 나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비비며 빗발 속에서 춤추는 인가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